오늘의 요리, 시래기 짜글이와 돼지고기 수육을 복습해볼까요? 시래기 짜글이는 먼저 삶은 시래기는 줄기의 억센 껍질을 제거한 뒤 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대파의 흰대는 어슷 썰어줍니다. 시래기, 대파에 된장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. 여기에 다진 마늘, 고춧가루, 후춧가루, 참기름, 송송 썬 청양고추, 멸치가루, 들깨가루를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. 달군 뚝배기에 잘 버무린 시래기, 볶은 멸치를 넣고 찬물을 자작하게 부어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약불로 줄여 푹 끓여주면 시래기 짜글이 완성! 돼지고기 수육은 우선 오이는 적당한 크기로 썬 뒤 얇게 편 썰어줍니다. 삼겹살은 얇은 두께로 준비해주세요.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얼음물에 넣어줍니다. 삼겹살을 데칠 때는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 데쳐야 기름기가 잘 빠지고 식감이 쫄깃해져요. 맛간장, 매실청, 식초, 두반장, 다진 마늘, 다진 풋고추, 다진 대파를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그릇에 오이를 보기 좋게 깔고 삼겹살, 양념장을 올려주면 돼지고기 수육 완성! 오늘의 요리, 시래기 짜글이와 돼지고기 수육으로 잊지 못할 식탁을 꼭 차려보세요. 잠시 후 유명 맛집 요리를 집에서 즐기는 맹기용 셰프의 간편 레시피가 완판 10분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. 자, 시래기 짜글이와 돼지고기 수육이 있는데요. 네. 뭐부터 먹어볼까요? 수육부터 드시고요. 네? 짜글이에다 밥 비벼서 마무리하시면 되죠. 네, 깔끔한 돼지고기 수육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네, 네. 자, 사실 삼겹살은 좋아하지만 살찔까봐 많이 못 먹거든요, 요즘에. 네. 그 고기를 오이를 또르륵 말아서 이렇게 입에다 쏙 넣으세요. 오이를 또르륵 말아서? 네, 네. 이렇게 하셔서 오이를 똑 말아서 고기를 입에 쏙 넣으면 되죠. 이렇게? 네. 먹어볼게요. 맛있죠? 네. 맛있죠? 맞아요. 아이고, 요 맛에 또 음식 해내기죠. 삼겹살이 너무 쫄깃쫄깃하고, 정말 기름기도 없고. 그죠? 덜 느끼하게 너무 느껴지죠? 너무 담백해요. 얼음물에 들어가 수축이 돼서 차시게 느껴지죠. 차가워가지고 더 신선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. 그죠? 시원하게 몇 점 드시면 개운하죠. 그리고 아까 소리 좀 없어졌어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소스를 만들었잖아요. 네. 두반장도 들어가고. 그러니까 양파, 아니 대파였죠? 그, 대파 많이 넣었어요. 대파를 큼직하게 좀 썰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아삭아삭하고 오이랑 먹으니까 아주 청량감이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샐러드를 먹는 기분이에요. 그죠? 네.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. 진하게 먹지 않고 이렇게 아직 기름 쪽 빼서. 이거 싸갈 거예요? 네, 싸가세요. 이번에 시래기 짜글이.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오! 소담스럽게 먹네. 와. 누구 생각나요, 이거 먹으면서? 엄마 생각이 나요. 엄마 생각나요. 엄마가 좀 이렇게 끓여줬으면. 정말. 아유, 이제 오늘 이렇게 화이 씨가 배웠으니까 엄마 해드리면 되죠. 엄마 레시피 꼭 보세요. 엄마 레시피 나와 있대요. 돈도 안 들으니까. 예, 예. 맞아. 정말 깊은 맛. 정말 구수한 맛을. 네. 구수한 맛이 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시래기가 정말 꺼실꺼실한 맛이 하나도 없고 정말 몽글몽글하고.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 처지지도 않았어요. 맞아요. 씹는 식감도 좋고요. 그리고 확실히 국물을 멸치 국물을 내서 그런지 재밌죠? 깊어요, 맛이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된장을 좀 오랜만에 먹는 느낌이라 지금. 아, 그래요? 예, 예. 반가우셨구나. 너무 맛있어요, 지금. 그래요. 네. 확실히 깊은 맛이 있네요. 맞아요. 네. 선생님 덕분에 또 엄마의 손맛을 오랜만에 느끼게 됐습니다. 아,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네, 방이가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. 다음 시간엔 만두의 색다른 변신,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연근과 새우, 치즈가 잘 어우러진 연근 만두와
토마토와 고기의 환상적인 조화. 부드러움은 배가 되고 상큼함까지 더해진 토마토 만두. 절대 놓치지 마세요.